이번 시간은 63페이지 보시면 14번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콘크리트 시공적인 측면, 종합적인 문제죠.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25도씨 이상일 때하고 1번에서 이제 타설 시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25도씨 이상일 때는 온도가 높을수록 응결기가 빠르죠. 그래서 90분이 되겠죠. 그러면 25도씨 미만일 때가 120분이 돼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는 약간 차이겠죠. 고내구성 콘크리트일 때,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이것이 60분이 됩니다. 60분. 그리고 고내구성 콘크리트 요거는 90분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2번 지문 보시면, 자, 운반 및 타설 시에 콘크리트의 가수에서는 안 되죠. 물을 첨가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타설한 콘크리트 그 행방향 이동식에서는 안 돼요. 콘크리트 타설은 수직 타설, 위에서 부어넣는 거야. 자, 행방향 이동하면요, 체압도 작용이 되겠지만, 내부에 이제 각종 철물들이 이동할 수 있죠. 철근 위치가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집의 뭐 피복 두께 유지해서 스페이스도 간격대도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동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행방향 이동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4번에 항구역 내에서는 타설 완료 연속 타설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연속 타설해 주시고 그다음에 5번에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시공 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 계획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이어붓기, 오늘 콘크리트 타설하고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조인트가 발생하죠. 그것을 시공 이어 또는 시공 줄눈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계획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에 내부 진동기 사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보통 우리가 진동 다짐을 할 때, 예, 진동 다짐의 원칙은 이거죠. 그래서 보통 진동 다짐을 할때 원칙은 내부 진동기 사용의 원칙이죠. 원칙은 내부 진동기. 콘크리트 내부에 꽂아서 진동을 주는 것을 내부 진동기라고 해요. 자, 그런데 벽체 두께가 너무 얇아요. 얇을 때 그러면 이제 내부 진동기 사용이 너무 얇기 때문에 내부 진동기 사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푸집 진동기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동 다짐을 하는 목적은, 자, 구석이나 모서리, 철근 사이사이에 콘크리트를 미스하게 채워 넣기 위해서 우리가 진동 다짐을 해주겠죠. 그러면 먼저 1번에 진동 다지할 때는 내부 진동 하층 공간 0.1m에다 자 우리가 찔러 넣어서 진동을 주라는 겁니다. 왠가면 기둥이나 벽이 있다 한꺼번에 확 넣는 건 아니죠. 조금 넣고 조금 계속 올라가니까 그때 0.1m에다 찔러 넣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부 진동 연직 찔러요. 그래서 연직은 지구 중심 방 연직이죠. 그래서 수직으로 찔러 넣어주라 이거죠. 이때 삽입 간격은 0.5m 기본이 되어 주시면 돼요. 삽입 간격은 삽입 간격은 좀 주의할 것이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0.6m예요. 왜 그런가? 고내구성은 0.5인데 더 늘어나죠. 0.6m.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진동을 주면 중복 진동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0.6m 고내구성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한 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할 때까지 하면 되죠. 이것이 적정 시간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진동 다짐은 도로 재료 분리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진동 다짐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측정시간 진동 다짐이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할 때 이때가 측정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내부 진동기는 공구의 천입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내부 진동기는 공구의 행방향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해서 안 돼요. 그리고 뭐 재진동은 줄 수는 있어요. 재진동은 줄 수가 있는데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돼. 재진동의 경우는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돼. 재진동은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돼.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돼요. 전에 우리가 재진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진동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응결이 시작되면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되고, 그 점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번의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보도록 합니다. 고강도. 자, 고강도는 자 강도가 큰 거죠. 일단 고강도 기준은 일반 콘크리트는 40메가파스칼 이상이죠. 이상을 고강도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경량골재 콘크리트일 때는, 경량골재를 사용했을 때는 콘크리트는 이거는 우리가 27메가파스칼 이상을 우리가 고강도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대. 이제 일단 고강도 기준은 자 정리를 해 두십시오. 25메가파스칼 이상을 40메가파스칼 기본이고 경량골재 27메가파스칼을 고강도라고 해줍니다. 자, 그러면 고강도 콘크리트 특징은 압축강도가 크죠. 그런데 우리가 단점이 이겁니다. 단점이 고강도 콘크리트는 내하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불에 약해. 특히 폭열현상이 생기죠. 폭열현상이 발생해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얘는 연성이, 강도는 커졌지만 연성은 떨어진다 했어요. 연성은 떨어지고 특히 치성 파괴 성향을 띱니다. 치성이라는 것은 어떤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우리가 치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치성 파괴 성향을 띠는 것이 고강도 콘크리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할 것은 이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얘는 어떠한 조건이 안 주어질 경우는 기본적으로 얘는 공기 연행을, 뭐, 얘는 공기 연행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공기 연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면 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아, 요건 단점 부분이고, 단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추가로 특징에서 봐두시면 공기연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래서 이제 16번 문제 보시면 1번에 단면적당 내력이 크므로 단면을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강도는 높아지는데 연성은 낮아집니다. 강도도 연성도 높아진다 해서 3번이 들었죠. 그리고 보통 강도 콩에 비해서 건조 수축량은 적어요. 자, 밀실하고, 그리고 얘는 물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죠. 그리고 시성 파괴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그 3번에 밑에 박스에 보시면 고강도 물 결합제 소요강도 내구순을 고려해서 정해야 되지, 여기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번에 기상변화가 심하거나 동결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 제외하고는 공기연행을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연행제를.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5번에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 워크업일 뒤 강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적게 사용을 우리가 해 주시면 돼. 그리고 6번에 단위 수량도 똑같죠. 가능한 작게 이렇게 갑니다. 적게 작게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 서중 콘크리트. 자, 서중 콘크리트는 자 이거죠.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가 우리가 서중 콘크리트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서중 콘크리트. 그래서 이제 일평균 하루 평균 기온이 25도씨 초과할 때 사용되는 게 서중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온도가 높을수록 슬럼프는 감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량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 되고, 보통 온도가 높으면 공기량 감소해요. 날아가기 때문에 증가하는 게 아니라 도로 감소하죠. 그리고 4번에 수화열에는 온도 상승이 촉진돼서 온도 균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내부에서 수화열에 의해서 온도 상승, 내부 온도 차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온도는 낮춰줘야 돼. 그래서 5번에 콘크리트 타설 때 콘크리트 온도는 35도씨 이하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8번. 자, 18번 문제에서 보시면 프리세스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자, 프리세스 콘크리트는 자, 보통 수평 부재 같이 힘을 받는 부재에다가 미리 압축의 응력을 스트레스를 가해서 그힘 강도를 증가시키는 콘크리트가 프리세스 콘크리트였죠. 프리세스 콘크리트의 단점은 보통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내하성이 떨어져요. 내하성이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적은 담에 큰 하중을 받아 부재 담이 축소되니까 진동이 좀 커요. 진동이 크고. 그 점을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세스 콘크리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미리 압축 영역을 스트레스를 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프리세스 콘크리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리 압축 영역을 가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 다 고강도 재료를 써야 돼. 뭐, 철근은 피아노선, PC 강선이란 철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도 고강도 콘크리트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보통 경우는 25mm를 표준화하고, 그러나 부재 치수나 철근 간격, 펌프 압송 등의 사정에 따라 20mm로 사용할 수,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번, 프리세스 콘크리트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혼화제는 블리딩의 발생이 없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3번에 프리세스 콘크리트 그라우트는 채워주는 걸 그라우트라고 하죠. 물 결합제비는 45% 이하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봐두시고. 자, 그리고 19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에 관하시네. A 콘크리트. 자, A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미세한 기포를 발생시켜서 시공연도를 좋게 하는 게 A 콘크리트죠. 그래서 이제 A제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현재는 사실 이거죠. A제 공기 연행제를 사용한 기본 원칙이에요. 콘크리트에서는. 그래서 저것만 주의하면 돼. 고강도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나머지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을 사용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밀 콘크리트는 물을 최대한 적게 세죠. 그래서 시멘트비 또물 결합제비가 50% 이하가 돼주면 돼요. 그럼 보통 물 결합제비는 이렇게 가면 되죠. 물 시멘트비 또는 물 결합제비라고 하면 기본이 60%래. 뭐 내구성은 60% 이하라는 것이 기본이에요. 물 결합제비는. 그리고 보통 55% 이하로 5% 떨어뜨린 경우 있는데, 이거는 콘크리트의 탄산화입니다. 중성화. 콘크리트의 뭐 탄산화. 탄산화를 우리가 중성화라고 했죠. 중성화.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할 때, 저항성 고려할 때 이때는 55%가 되는 거죠. 그리고 50% 이하가 되는 것이 자 수밀성 기준이죠. 수밀성 기준. 수밀 콘크리트. 수밀이 나오면 그때는 50%가 되죠. 그리고 콘크리트의 자이물45% 이하로 해야 되는 것이 자 이거죠. 제빙 화학제를 사용할 때는 제빙 화학제. 화학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화학제 사용하거나 아니면 동결 융해를 받는 콘크리트, 동결, 융해를 갖다가 받는 콘크리트 이런 경우는 물 결합제 콘크리트에서 45% 이하가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두시고, 그다음에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거푸집에 미리 굵은 골재 자갈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수 모르타를 압력으로 주입해서 만드는 콘크리트가 바로 중량, 그 프리팩트 콘크리트 개념이 되죠. 그리고 이제 중량 콘크리트 또는 뭐 방사선 차폐 콘크리트라고도 하죠. 방사선 차폐 콘크리트. 중량 콘크리트는 방사선 차폐 콘크리트. 비중이 큰 골재를 방사선 차폐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부재의 길이 방향의 스트레스를 미리 가해서, 자, 부재의 뭐가 됩니까? 압축응력을 미리 가해줘서, 힘 강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런데 압축응력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해서, OX, X, 틀린 지문이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시면, 경량골재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자, 경량골재는 뭐 하산자관이나 석탄재관 같이 가벼운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경량골재죠. 옳지 않는 게 낫죠. 먼저 1번에 경량골재 콘크리트 슬럼프 값은 180mm 이하로 해주면 돼요. 보통 슬럼프 값은 기본이 150mm 이하가 기본이죠. 보통에서. 그런데 경량골재는 거칠잖아요. 거칠 경우는 우리가 30 더잖아요. 이제 그 180mm 이하가 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유동화 콘크리트 했을 때는 30mm 더장가해서 210mm가 되는 게 유동화 콘크리트가 나왔을 때는 기억해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내구성 콘크리트, 내구성을 높여야 더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이 150에서 더 줄여서 120mm 이하가 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 공기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 고강도만 주의하라겠어요. 고강도는 공기, 연행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나머지는 공기, 연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골재 저장 중에 골재 때때로 물을 뿌리고 표면에 덮어서 가능한 수분 상태를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표면을 덮어주라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물 뿌리고 건조하게 되면 이게 경량골재는 물이 증발되면서 있죠. 이 표면에 자꾸 균열이 부서져요. 그렇기 때문에 덮어서 우리가 뿌려주라는 거, 수분 상태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콘크리트의 수밀성 기준일 때는 자 이거죠. 수밀성, 수밀 콘크리트, 수밀이 들어가면 이거는 50% 이하가 돼주면 돼요. 그러면 기본은 이거라겠죠. 60% 경량골재 수밀성 기준이 나오면 5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기량은 일반 골재 사용 콘크리트보다 1% 크게 해야 돼. 보통 공기량은 기본적으로 이걸 기준 잡고 했죠. 공기량은 기본이 4.5죠. 4.5%가 되는데 그럼 보통 콘크리트나 포장 콘크리트가 4.5%예요. 4.5%인데 자, 이게 그래서 이제 1% 크게 한 게 5.5% 이하가 있죠. 5.5%가 바로 저것이 있네. 증가하는 거죠. 경량골재 콘크리트. 경량골재는 거치니까 1% 크게 하래. 그리고 3.5% 줄이라. 고강도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는 우리가 3.5%가 밀실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그죠? 보통으로 포장해서 4.5세요. 4.5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 적게 한다 해서 5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1번 프리팩트 콘크리트. 자,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뭐 4번 해놨죠? 굵은 골재를 그 부재 미리 넣어놓고 자갈 넣어놓고 그 특수 모르타를 압력으로 주입해서 만든 콘크리트가 프리팩트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용은 저기 많이 사용하죠? 수중 콘크리트나 아니면 기존 건물에 수리할 때죠? 만약에 개보수할 때 자, 저 기둥이 자,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특징 1번 조기 강도는 작거나 장기 강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 기존 콘크리트나 철근 부착이 잘 돼서 구조물 수리 개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3번에 재료 분리 수치 보통 콘크리트보다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것이 아니라 2분의 1밖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균열이 별로 발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수밀성도 높고 내구성이 큽니다. 그래서 21번은 3번이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22번의 A콘크리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가. 자, A제 공기 연행제를 넣어준 콘크리트가 A콘크리트가 되겠죠. 그래서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되죠. 왜냐하면 A콘크리트는 A제를 사용해서 미세기포가 발생을 우리가 시켜서 볼 베어링 작용을 한다 그죠? 그래서 단위 수량을 줄이면서 시공연도 정지를 위해서 A제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의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은 증대됩니다. 그리고 공기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날아가요. 감소합니다. 그리고 기계비입은 손비보다 공기량이 잘 섞어주니까 증가합니다. 근데 공기량이 많을수록 슬럼프 값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되겠죠. 근데 강도는 떨어져요. 강도는 특히 부착 강도 떨어지고 일반 압축 강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진동을 많이 주면 공기량은 날아가겠죠.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23번에 보시면 유동화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낫죠. 자, 유동화 콘크리트는 이겁니다. 기본 이제 베이스 콘크리트가 배합의 기본이 되는 것을 베이스 콘크리트라고 하죠. 그러면 이 베이스 콘크리트가 있는데 비비는 베이스 콘크리트를 비볐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베이스 콘의 유동화제를 첨가하는 거예요. 유동화제 약품을 첨가하게 되면 비비게 되면 이제 유동화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유동화 콘크리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약품을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서 물로 반죽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접착력이 있는 게 시멘트인데 시멘트의 접착력 일정 시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콘크리트 다시 잘 들어갈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유동화 콘크리트인데 이때 베이스 콘크리트에서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증가량은 100mm 이하가 돼야 돼요. 100mm 이하. 슬럼프 증가량은 100mm 이하라고 보통 50에서 80mm 사이로 많이 합니다. 증가량이. 이렇게 해서 유동화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잘 들어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유동화 콘크리트 슬럼프 증가량은 50mm 이하가 하고 100mm 이하로 해주고 보통 표준이 50에서 80mm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동화제는 유동화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선정해 주시고 베이스 콘크리트는 슬럼프 베이스 콘크리트 슬럼프는 콘크리트 유동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 이것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베이스 콘크리트는 유동화 콘크리트 슬럼프 공기량 시험은 52박미터입니다. 마다 1회씩 표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유동화 콘크리트의 재유동화는 원칙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약품을 두 번 넣는 거에 대해서 부득이할 경우 담당의 승인을 받아서 1회에 한해서 재유동화는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번의 매스 콘크리트. 자, 매스 콘크리트란 것은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우리가 매스 콘크리트 이렇게 칭하죠. 그래서 이제 온도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죠. 자, 파이프 쿨링. 자, 파이프 쿨링은, 저거죠. 콘크리트 내부에 파이프를 미리 묻어두는 거예요. 콘크리트 탓을 하기 전에. 그러면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이거죠.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의 시멘트 성분이 물하고 수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파이프를 통해서 냉수나 얼음물을 잡아넣어서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파이프 쿨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프 쿨링을 시방서에서는 갈로식 냉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방서상은 파이프 쿨링을 갈로식 냉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로식 냉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주되고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탓을 높이 증가는 균열 방지 대책하고 관계없죠.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자, 시멘트량이 많으면 물하고의 수화 반응이 촉진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땠습니까? 열이 많이 생기죠. 내부 온도차에서 온도 균열이 생기니까 최소한 시멘트량은 최대한 줄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가 수화 반응이 느리죠. 그리고 열을 최대한 적게 발생하는 게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잖아요. 그리고 저발열 콘크리트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팽창 콘크리트 이런 거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방서 개념 문제를 하나 더 풀기 위해서 25번 보도록 합니다. 자, 25번 매스 콘크리트에서 온도 균열 방지하는 대책을 옳지 않는 거죠. 이것이 시방서 문제가 됩니다. 시방서 문제. 그래서 1번에 소요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범위에서 단위 시멘트량인 적어지독 배합을 선정하는 게 쉽게 수화 반응에서 수화열이 생기죠. 그러면서 내부 온도 차에서 온도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도 그러면 적게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번에 매스 콘크리트 타설 온도는 온도 균열을 제어하는 관제 가능한 높게 유지하면 되죠. 최대한 낮게 가야 돼요. 적게 사용하고 낮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높으면 온도 균열이니까. 그리고 3번에 콘크리트의 선행냉각, 선행냉각이 이것을 선행냉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 탓을 하기 전에 미리 배합하기 전에 있죠. 볼제, 쉽게 자간이나 모래 이런 것을 냉수나 얼음물로 온도를 낮추는 게 선행냉각이에요. 선행냉각. 그리고 갈로식 냉각은 아까 했죠. 갈로식 냉각. 콘크리트 내부에다가 파이프를 미리 파이프 쿨링이 뭐예요? 이게 갈로식 냉각이죠. 그럼 여기다 파이프를 미리 묻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파이프를 묻어둬가지고 이 안에다가 냉수를 넣는 거예요. 이 파이프를 묻어둬가지고 여기다가 냉수 물을 넣어서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갈로식 냉각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 저하나 제어 방법이죠. 그리고 4번에 구조물을 설계할 때 신축이나 수축이염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팽창 콘크리트 사용하거나 수축 온도 철근을 배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축 온도 철근은 이런 건조 수축이나 온도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해로 추가로 넣는 철근이 수축 온도 철근이겠죠. 배치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26번에 보면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나죠. 그래서 1번에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기 연행 공을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할 것은 고강도 콘크리트만 주의하면 돼. 고강도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보통 뭐 기상변화나 뭐 동결 이런 거 빼놓고는 우리가 안 하는 게 원칙이라 했죠. 그리고 2번에 묵은 콘크리트 공사의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에서 설계 기준 자 압축 강도는 공사 시방세 없는 경우 자 우리가 그 18메가파스칼로 한다 해놨죠. 묵은 콘크리트는 18메가파스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그 3번에 보시면 3번에 동결 융해를 받는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 있죠. 26번은 답이 잘못 체크되어 있습니다. 26번은 3번이에요. 26번은 3번. 그래서 이 동결 융해를 받는 콘크리트는 30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돼. 동결 융해. 특히 이 동결 융해를 받으면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떨어지죠. 동결 융해를 받는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이 자 그런데 강도는 30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동결 융해를 받는 콘크리트 물 결합 제비는 이것은 45% 이하가 돼야 되죠. 동결 융해를 받는 거 물을 최대한 적게 쓰고 강도는 커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26번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그다음에 27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있죠. 레이턴서, 벌리딩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모르타르 표면에 떠오르는 가라앉는 물질, 보통 백색의 이물질이 생기죠. 이것이 레이턴서가 됩니다. 그리고 반죽질개나죠. 주로 수량의 다수입니다. 물의 숫자가 물 숫자죠. 물의 많고 적음 다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우리가 이해하죠.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 이런 것의 유동성에 대한 저항성을 반죽질개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consistency죠. consistency. 그리고 슬럼프 플로우를 해놨죠. 그러면 우리가 슬럼프 값이 있었고 슬럼프 플로우가 있다겠죠. 뭐 차이점은 이거라겠어요. 차이점은 슬럼프 값은 우리가 슬럼프 테스트를 해가지고 슬럼프 테스트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가 지름 10cm고 밑에가 20cm 그리고 높이가 30cm는 제두 원칙 몰드인 슬럼프 콘에다가 슬럼프 콘인데 슬럼프 콘에 손잡이가 양쪽에 달려있죠. 그러면 이것을 콘크리트를 3에 나누어 붓는다 해서 3분의 1 넣고 25에 다짐하고 3분의 1 넣고 25에 다짐하고 3분의 1 넣고 다짐해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수직으로 이 슬럼프 수직으로 들어올립니다. 그럼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30cm 몇 cm 내려갔나 이 측정하는데 이것을 슬럼프 값이라고 하는 거죠. 슬럼프 값 또는 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통 콘크리트는 슬럼프 값으로 표현하지만 보통 이렇게 퍽 퍼졌다. 그러면 고유동성 콘크리트는 이걸로 측정하죠. 이제 직경으로 측정하는 게 직경을 가장 넓은 직경 측정하고 그거의 직각 방향의 직경 측정해서 평균 내 가지고 이 직경의 이 직경 평균 내에서 우리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슬럼프 플로우인데 자, 이 슬럼프 플로우는 고유동성 유동화 콘크리트 고유동성 콘크리트에서는 이 슬럼프 플로우로 나타내는 게 보통은 슬럼프 값으로 나타내고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경으로 측정하는 것이 슬럼프 플로우입니다. 그리고 4번에 자기 수축해 놨죠. 시멘트의 수압 안에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시멘트 풀이 체적이 감소해서 수축하는 현상을 자기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콜드 조인트 시공 계획에서 생기는 위험이 아니죠. 이거는 계획하지 않는 곳에서 생겨나는 위험이에요. 콜드 조인트는 사실이 그죠. 그러니까 어느 때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해 그날 치는데 연속 타설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조인트가 콜드 조인트가 되죠. 그래서 주의해서 봐두면 됩니다. 얘는 시공 계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공 전에 계획하지 않는 곳에서 생기는 위험이에요. 계획이 없던 거예요. 계획이 없던 이것을 항상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공 위험, 컨스트럭션 조인트인 시공 위험, 시공 줄눈 계획이 있는 거죠. 시공 계획에 따라 하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고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